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테이커입니다. 자, 저는 지금 토너먼트 퀀치 챌린지 다섯 번째 타워, 마지막 타워를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요. 키타나 must be on your team. 키타나가 무조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제가 지금 사실 되게 많이 졸린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판 마무리하고요. 네, 바로 다음 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판까지 마무리했고요. 저항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왜 이렇게 모르는지 계속 반항을 하네요. 네, 세 번째 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판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역시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다음으로 보이는 키타나를 할게요. 자, 자객 키타나네요. 그 다음이 이제 은색 키타나가 될 것 같은데, 은색 키타나 안 쓰고 다른 애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판으로 들어갈게요.
한 대만 맞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다섯 번째 판인데요. 상태 이상이 걸렸죠? Vampires, enemy drain your life to regain your own. Vampires, 흡혈귀죠? 적들은 자신의 체력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체력을 흡수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타로 끝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판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타워 3분의 1 완료보상으로 영혼 15개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판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편집을 다시 한번 할게요. 보통 같으면은 지금 원래 은색 키타나를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거냐면 이렇게 왜 안 믿냐. 자, 라이덴 키타나 그리고 망령코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곱 번째 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는 나에게 기력을 주었으니 너를 엑스레이로 처단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번째 판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덟 번째 판 바로 갈게요.
없으니 나를 엑셀 위로 차단하네. 네, 이렇게 해서 여덟 번째 칸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아홉 번째 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다 모아졌으니 나를 엑셀로 차단하며 네,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판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편집을 다시 한번 할게요. 어디니? 여기 있다. 자, 은색 기타 하나를 집어넣고요. 이번에는 제이슨으로 하겠습니다. 제이슨. 네, 슬래셔.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는데요. 상태 이상이 걸렸어. Off balance. Your team was caught off guard. Random tagging. 자, 무방비 상태에 걸려서 균형이 나왔고요. 무작위로 교체합니다. 자, 번지판 들어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타워, 마지막 타워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영 20개를 얻었습니다. 자, 11번째 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여러 번 재판까지 아주 수월하게 되고 있고요. 자, 12번 재판 바로 또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2번 재판까지 아주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편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 13번 재판인데요. 상태인생이 걸렸죠? Regeneration. Enemies regenerate health over time. 자, regeneration은 회복이죠. 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을 회복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13번 재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둘이 태그 조합은 참 좋아요. 네, 14번 재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탄 보스탄인데요. 보스탄. 자,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보스 퀀치 is immune to DOTs. DOTs는 제가 요새 좀 보스탄에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DOT는 damage over time, 지속 피해를 말하는 줄임말이었죠. 이 줄여서 이제 DOT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지속 피해에 면역이 돼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Grow stronger as the match advances. 전투가 진행이 될수록, 그러니까 앞서갈수록, 나아갈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스 퀀치가요. 그리고 can reflect special attacks. 특수기를 반사시킬 수도가 있습니다. 그게 반사를 시킨다는 게 다른 데로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천방지축 날뛰는 게 아니라 바로
저한테 돌아옵니다. 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팀으로 해놓은 지금 이거는 그냥 예로 들을게요. 그 불타는 주먹 리우캉 그리고 뇌신 라이덴 그리고 에도 키타나한테 그게 돌아갑니다. 고스란히 돌아가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 고스란히 그 데미지를 받지만 죽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아는 그렇게 들었는데 Flaming Fist, 리우캉 그리고 썬더가 레이덴 그리고 몰포 키타나가 이 특수기를 사용하면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반사가 되니까 그냥 이제 태그 효과로 기본기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탄 대망의 보스 탄이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을 하자마자 지금 역사형을 때려주네요. 또 엑스레이 당했네요. 아. 네, 특수기 반사당하는 게 싫어서 자 이렇게 기본기로 끝냈습니다. 자 마지막 타워 완료 보상으로 50 영혼 50개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너먼트 퀀치 카드를 얻었고요. 여러분 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